좌회전할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데요. 왜 어서 들어왔어요? 여기서요. 보세요. 좌회전 들어갈 때 뭘 봐야 되죠? 거울을 봐야 돼, 거울. 거울을 잘 보면 차 한 대 지나갔죠? 여기. 거울에 보이잖아요. 지금 거울에 보이고 차가 여기 있어요. 조금 전에. 한 대 지나가고요. 지금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오고 있어요. 정지선 근처에. 정지선 근처 어디겠어요? 여기서 여기 횡단보도 있고, 여기쯤. 그럼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한 2, 3m 앞에 차가 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좌회전합니다. 저 차를 못 보신 것 같아요. 들어가다가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깜빡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2분 후에. 저 차가 2분 또 서 있다가 사진을 찍나요? 사진 찍네요. 사진 찍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사진 찍고. 아니 어디 가요? 어디 가? 이 차 그냥 가요. 사진 찍고 그냥 가요. 참 희한한 사람이 다 있네. 그리고 갔다가 30분 후에 8시 7분에 사고 났는데요. 30분 지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상대 보험사 차를 타고 왔대요. 상대 보험사 출동 서비스 차를 타고 왔대요. 도대체 왜 그랬죠? 자, 우선 특이합니다. 과실 비율부터 보겠습니다. 자, 과실 비율. 1. 블박차 70%. 70 되지? 70%? 예. 2. 60대 50. 3. 블박차의 선진입이기에 직진차가 더 잘 맞아.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네,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블박차 한 70%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블박차 70%라는 의견이 거의 전부 93%. 거울을 봐야 돼요. 직접 내가 직접 확인하다가 거울을 뚫어지게 봐야 돼요. 50대 50이라는 의견이 6%. 직진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1%. 그런데 그냥 가버렸어요. 피해 차량이 사진만 찍고, 이거는 1. 뺑소니다. 2.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다시 왔으니 아무것도 사람이 다쳤나 안 다쳤나 보겠습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아프대요. 목과 허리, 머리 통증 호소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안 가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병원은 바로 공무립에 가야 됩니다. 자, 일단 뭐 뺑소니는 특가법 뺑소니도 있고 사고 미조치도 있으니까요. 자, 뺑소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투표 시작. 1번 뺑소니다 73%, 아무것도 아니다 27%. 일단은 뺑소니로 몰립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오해가 풀리면 뺑소니 아닌 걸로 정리될 수도 있지만, 일단 아무리 급하더라도 내려서 주소를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제가 급한데요 잠깐 다녀와서 얘기할까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냥 가면 저 차가 도망가는 건지 나중에 다시 올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 차 차량 번호만 갖고서 대포 차면은 누가 사고 냈는지 어떻게 찾습니까? 저 무진장 위험한 겁니다. 자녀를 학교 태워다 주기 위해서 늦을까봐 이렇게 한 것 같다는데, 그래도 일단은 뺑소니로 몰립니다.
그리고 사람 다쳤으면은 4년 면허 취소예요. 상대차가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괜찮은데요. 상대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죠. 한 30분은 있어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뺑소니가 뭐냐면요. 아파트에서 나 출발하다가 어떤 차랑 꽝 부딪혔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서요. 제가 좀 출근이 늦어서요. 아, 우리 애 지금 빨리 학교에 데려다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그냥 가면은 일단 뺑소니예요. 뺑소니예요, 뺑소니. 뺑소니라는 것은 도망갈 의사가 있을 때만, 도망가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사고를 내놓고도 상대에 대한 구조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상대한테 허락을 받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그 연락처를 갖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죠. 누가 사고 냈는지 쉽게 알 수 없게 하는 행위, 그냥 가버려서 그게 뺑소니입니다.